유? 제가 이제 100층을 탈출한 지도 꽤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마크 세상에 예, 도어즈가 또 완벽하게 구현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요게 퀄리티가 상당해요. 지금 맵 퀄리티만 봐도 도어즈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도어즈 출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쪽으로 갔더니 이러면은 이제 오!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씬! 도어즈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딱 보자마자 그 호텔 로비가 생각이 나네요.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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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방 안에 이제 숨을 수도 있고요. 열쇠가 어딨죠? 아, 열쇠 여기 있구나. 문 열어. 오케이. 어, 열렸네. 하, 설마 이것도 뭐 진짜 100층까지 다 구현이 되어 있는 거야? 어, 크리퍼와의 모험. 안에 보면은 테이블 파밍하는 것도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신기한데? 일단은 주변에 있는 거 혹시 모르니까 다 파밍을 하면서 가볼게요. 아니 이게 근데 십자가 같은 것도 구현되어 있다는 것 같은데. 에이, 십자가가 어떻게 돼? 온다! 러시 이즈 커밍!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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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지? 오케이, 락픽도 하나 얻었고요. 빨리 피규어 방을 통과를 하든가 해야겠는데. 아니 이게 금괴는 어디다 쓰는 걸까? 와, 아니 제프의 상점도 구현되어 있는 것 같던데 설마 이 금괴 갖고 이제 제프의 상점에서 쓰는 건가? 아직 뭐 아이템 용도를 모르게. 아우, 아우 깜짝이야. 와, 야 이거 완전 도어즈랑 똑같네. 지금 제가 뭐 로블록스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마크를 하고 있는 건지 그 맵 생긴 게 아주 비슷해가지고 헷갈려요. 아, 살짝 아쉬운 점은 아 여기에 몇 층까지 왔는지 이것까지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진짜 완전 초대박이지 않았을까. 뭐지? 아이템 쓰면 사라져야 되나 안 사라져? 자, 이제 슬슬 피규어를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무슨, 아니 뭐야, 방금 바로 찾았잖아. 어, 근데 스크리치도 완벽 구현인데? 이 정도면은 뭐 이것저것. 와, 오, 아이즈 형님 눈 마주칠 뻔했어. 자, 눈 깔고 갑시다. 수고령, 수고링. 설마 시크까지 있어? 아니지? 이거 완전 시크 등장전 그 분위기인데. 일단 근데 난이도 자체는 그 기존 도어즈보다는 훨씬 쉽다. 어? 잠깐, 이게 시크가 구현이 되어 있다고? 와, 그 구간 나왔다. 여기 이제 시크가 튀어나올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Sick is coming!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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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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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름 구현되어 있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자, 이쪽. 아, 막혔어. 오, 노. 온다! 오냐? 오씨, 오냐? 진짜 오냐? 오른쪽. 으, 달려! 뛰어, 뛰란 말이야! 야, 시크전은 이거 언제 해도 심장이 아주 쫄깃해집니다, 그냥. 아, 왔다. 드디어 왔네요. 와, 피규어 구간 등장. 여기 무조건 탈출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감이 안 오네. 이것도 비밀번호 맞추는 건가? 딱 봐도 걸어 다녀야겠죠 근데? 자, 한번 잘 숨으면서 한번 진행해보자고요. 피규어 에스카미. 그가 왔다, 피규어! 아, 왜! 걸어 다녀야겠죠 근데? 웅크려서 가야 되는 걸 깜빡했어 내가. 아, 자, 이번엔 진짜 조심해가지고 한번 웅크려서 가보자고요. 후, 떨리네요.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가자고요. It's coming. 얘 왜 이래? 보아하니까 여기서 뭐 찾아야 될 것 같거든. 오지마! 아, 일단은 위쪽으로 한번 가보자. 야, 이거 빡세네. 보아하니까 이거 또 위쪽에 뭔가 숨겨놓은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이것도 그 비밀번호 시스템인 것 같은데 뭐 여기 뭐 자물쇠 같은 거 없고. 아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블럭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꼽으면 이 문이 열리는 시스템이네.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아우 저 녀석 마지막 한 개가 안 보이는데. 아 이제 탈출만 하면 되는데 저 녀석 왜 위에 올라가 있어 쟤? 넣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 자 한번 야무지게 넣어볼게요. 자 요거를 넣고 여기다 넣고 요거를 땅 땅 땅 나이스. 와 탈출했다. 제프의 상점. 이건 뭐 바비랑 엘고 블리노 그리고 제프까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내가 왔어요. 밥 뺐다고 개 뺐다고랑 보자 보자. 오 십자가. 십자가 하나 사면 끝인데? 십자가는 못 참죠. 자 보니까 여기는 아이템이 무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애들 그냥 무작정 그냥 다 봉인하고 다니면 돼. 개꿀이죠. 봉인 하이 뚝배기. 봉인 뚝배기 제프 봉인 봉인 라라라라라라라라 보기는 해봅시다. 야 무적이 된 듯한 이 느낌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가보자고요. 이제 안 쫄고 싹 다 봉인 해버릴 거야. 봉인. 어 뭐야? 야 아니 아 아 내 십자가. 내 십자가! 이게 무제한이 아니었어? 아니 열쇠 이런 건 무제한이었잖아! 아 그냥 십자가 두 개 살걸. 어? 앰부시다. 앰부시 is coming!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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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갔냐? 갔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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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지 안 갔는지 뭐 어떻게 알려줘야지 이거. 아 결국 MVC 엔딩이네요. 나 이거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어. 십자가나 한번 써보자고요 우리가. 와 뭐 글리치도 있네? 글리치 있습니다. 거기 아까 MVC 이 녀석들 그대로 봉인해주겠어! 아... 이거나 먹어라 봉이나 먹어라 글리치도 봉인 먹어라 MVC 봉인! 시큐로도 봉인되나 이거? 봉인 니히 잘 갔어요.